수사불패 정신으로 대한민국 육상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국군체육부대 소속 우상혁 병장이 또 한 번 날아올랐습니다. 우 병장은 경상북도 예천에서 열린 국내 대회에서 2m30의 기록으로 가뿐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배창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뜨거운 대학 배달에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경기장 곳곳에서 뛰고 던지고 날아오릅니다. 검게 탄 피부가 대회 준비를 위해 땀 흘렸던 지난 시간을 말해줍니다. 선수들의 열정만큼이나 취재 열기가 뜨거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군체육부대 소속 우상혁 병장이 출전한 높이뛰기 결선 현장입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가 몸을 풀기 시작하자 경기장 곳곳에서 카메라 셔터음이 터집니다. 준비 운동을 마친 우 병장이 관중들의 응원을 독려합니다. 뜨거운 박수와 환호 아래 상대 선수들이 고전하던 2m19와 2m25를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우상혁의 동무대가 시작됩니다. 2m30을 넘고 특유의 공중제비 세리머니를 하며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취재진을 향해 밝은 표정으로 V포즈를 짓고 경례도 올립니다. 이어 올해 자신이 기록한 세계 실외 경기 최고 기록보다 1cm 높은 2m34에 도전했지만 끝내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제 목표 2m38을 뛰기 위해서 지금 30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계획대로 완벽히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제 믿어주시고 제가 목표를 달성하는 모습 이제 보여줄 거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난 1일 병장으로 진급한 우 병장은 인터뷰 중 자신이 속해 있는 국군 체육부대를 향한 남다른 애정도 전했습니다. 네, 이제 상무 소속으로 뛰는 게 항상 집중력이 더 남달랐고 이제 부대에서 대장님께서 참모장님께서 응원을 많이 해주셨고 이번에 또 오셨고 그래서 더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m30의 기록으로 국내 대회 우승을 차지한 우 병장은 앞선 세계 대회에서도 정상에 오른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체코에서 열린 대회 실내 경기에서는 2m36으로 대한민국 최고 기록을 세웠고 지난달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실외 경기 개막전에서는 2m33으로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국군체육부대 소속으로 참가한 마지막 국내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유종의 미를 거둔 우상혁 병장은 앞으로 오는 7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 대회에 초점을 옮기게 됐습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